400야드. 간신히 간신히 오나 하는구나. 오케이. 파 4도 긴데 165m. 맞바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 6번 잡을게요. 6번. 5번까지 갖고 왔는데, 아우, 5번 쳐도 될 것 같아. 어렵구만, 벙커가. 센터 안 들어가면. 215m 나오는 것 같아서 앞바람도 있고 해서 3번 유틸. 야, 쟤네들 잘한다. 잘쳐. 어? 잘쳐. 진짜 한국으로 얘기하면 초등학생 둘이 치는 것 같은데 그냥 걷는 그 카트 그냥 밀고 다니는 걸로. 근데 보면 드라이버도 엄청 잘 치고 어프로치는 뭐. 와, 진짜. 이것도 짧아? 파5 롱홀. 지금까지 다른데 돈 골프장에서 보면 그 호숫가나 이런 바닷가, 아니 바닷가 아니고 호숫가, 이 물들이 많았다 그러면 여기는 대저택, 집이 많네. 진짜 그냥 흔히 얘기한 대저택. 오, 잘 쳤어. 아, 첫 버디다, 첫 버디. 뭐가 좀
피어나게 맞았어. 바닥에 티옥도 맞았어. 네. 아,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커? 어. 벙커랑 어프로치만 늘겠어. 훅 막바람이 있는 것 같아. 6번 잡았어. 저기서 완전 내리막 한 30발자국 돼요. 30발자국. 와. 야, 이걸 파네. 이글 파에. 자, 아틀란타에 있는 매너 골프장 17번, 18번 이제 두홀 남았어. 오늘이 저는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매너 골프에서. 자, 다음은 또 어떤 나라로 튀어서 영상을 담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17, 18 끝까지 재밌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항상 이렇게 좋은 골프장으로 이렇게 소개시켜 줬던 분이십니다. 이름은?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진짜 공도 너무 잘 치시고. 네? 하나 들어가라. 개뿔. 개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라운딩을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진짜 연습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 쇼게임도 쇼게임이고, 뭐, 그 퍼터도 그렇고 숏게임도 그렇고 드라이버도 컨디션에 따라서 막 좌탄 우탄이 좀 나고 그러니까 연습을 꽤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치면 칠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아, 갈 길이 멀구나 아직도. 매너 골프장의 18번 홀 마지막 홀이기도 하고 또 저한테는 미국 라운딩이 마지막이기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깐다 요번엔. 진짜 잘 맞았다. 자, 마지막 티샷. 잘 치셔야 돼요. 잘 치고 싶은데. 카메라 올라오지. 굿샷.
200m 4번 아이언 세컨. 좋습니다. 어프로치 뒷땅. 자, 이 마지막은 피칭으로 굴리는 걸로. 끝까지 하는구나, 퍼터까지. 오케이. 잘 쳤습니다. 수고했어. 저 매너 골프 앤 컨트리 클럽. 미국에서의 마지막 골프, 그리고 오늘 매너 골프에서 또 마지막 라운딩을 하고, 저는 아까도 뭐 18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즐겁고 재밌게 라운딩을 마쳤습니다. 매너 골프 되게 코스 공략하는 거나 뭐나 사실 처음 와서 이래저래 잘 몰랐는데, 다음에 오면은 더 재밌게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미국 와서 라운딩을 도는 그날까지 저는 또 열심히 영상을 담겠습니다. 다음에 미국 와서 더 잘 치고 싶다. 제가 이번에 돌면서 좀 즐겁고 재밌는 미국 여정을 마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뵙고 오늘의